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7월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9월 1일과 2일 양일간 동행이라는 주제로 전교인 수련회가 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각 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이해하며 뜻을 모아가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전교인 수련회에 모든 성도님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련회 등록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새학년 시작을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 새학년 맞이 온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에 본당에 모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새학년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주관으로 교회 현황 및 운영 방안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7월 14일부터 27일까지 속장님들께서 카톡을 통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모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유범선 목사님, 김명길 목사님, 강성민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부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교사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세례교인으로 본교회 6개월 이상 출석하신 성도님들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교사로 지원하시기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주보에 있는 QR코드나 교회 홈페이지의 링크 그리고 본당과 아펜젤로 로비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희성 목사님이나 홍기자 전도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Renewing Your Mind라는 주제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스틸워터 리트리 센터에서 열립니다. 아울러 고등부 수련회는 Life of Christ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스틸워터 리트리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원회가 7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에 뉴스룸에서 열립니다. 각 부 부장님과 부부장님, 그리고 교구장님과 속장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선교부가 주관하고 카페 아토가 후원하는 장학금 수여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올해 장학금 수여식에는 서류 심사를 통해 선발된 본교회 학생들과 얼빈 지역 경찰관과 소방관의 자녀들을 포함한 2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1 제자 양육 교사 재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2주 동안 진행됩니다. 재교육을 원하시는 교사분들께서는 1:1 교사 단톡방이나 홍영란 팀장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팀 정기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에 바나바실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장님들과 팀원들, 그리고 중보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까지 바나바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에는 필리핀 단기 선교 보고와 브릿지 미니스트리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에 출발한 파라과이 단기 선교팀이 열심히 사역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선교팀원들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